안녕하세요. 신현수입니다. 아바타 2가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다리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만큼 루머도 많았고, 그에 따른 추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들도 많이 올라왔었고, 저도 그에 일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만큼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어떤 스펙이 좋아졌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펙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영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2의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전작보다 업그레이드된 1.3분의 1인치의 48메가픽셀의 센서를 가지고 있고요. 화각은 12.7mm, f값은 2.8에 시야각은 155도입니다. 그리고 영상은 4K, 2.7K, FHD를 지원하는데, K는 4대3 비율과 16대10 비율 둘다 30, 50, 60프레임을 지원하고, 2.7K의 경우는 4대3은 60프레임까지를 지원하고, 16대10은 100프레임, 120프레임의 슬로우 모션을 지원합니다. FHD는 4대3, 16대10 비율에서 공통적으로 슬로우 모션 100프레임, 120프레임을 지원합니다. 이미지 센서가 업그레이드된 만큼 컬러 모드는 DRAW-M을 지원하고요. 이번에는 46기가의 내장 메모리가 있어서 메모리 카드 없이 4K로 촬영 시 대략 35분 정도의 촬영이 가능합니다. 촬영 안정화는 락스테디 3.0 플러스의 호라이즌 스테디를 지원하고요. 무게는 377g으로 전작에 비해서 더 가벼워졌습니다. 사이즈는 앞뒤로 188, 옆으로는 212, 높이는 64mm로 전작보다 사이즈는 커졌지만 약간 더 슬림해졌기 때문에 무게는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2150mAh로 31.7Ah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 속도는 FPV 조종기를 사용했을 때 최대 27mps, 모션 컨트롤러로 스포츠 모드에서 16mps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전작에 비해서 아주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색을 다르게 표현한 부분이 가장 크게 변화가 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글입니다. 전반적인 형태가 변하면서 무게는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470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시야각은 44도의 FHD 해상도의 100Hz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 오큐싱크 4.0이 적용이 되어서 기존의 오큐싱크 4.0을 사용하는 센서 드론 및 RC2 컨트롤러와도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력 조절은 디옵터 방식을 사용하는데, 기존보다 디옵터 범위는 좁아졌지만 마이너스 2디옵터의 렌즈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시력이 많이 나쁘신 분들도 기존의 고글2와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3000mAh의 7.2V로 21.6W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최대 2시간 20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얼 PIP, 와이파이 쉐어링, 디포깅 기능이 추가되어서 이전보다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펙에서 가장 크게 변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1.7분의 1인치에서 1.3분의 1인치로 이미지 센서가 커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오즈모 액션4라든지 뭐 고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서 사용을 하시던 분들 많이 있었을 텐데, 실제로 오즈모 액션4랑 동일한 화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DROG-M까지 적용이 되면서 거의 뭐 오즈모 액션4랑 화질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 수준으로 화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론만 가지고 촬영한 것도 영상을 써먹기가 많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고글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은 좀뭐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실망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고글 같은 경우에도 오큐싱크 4.0이 적용이 되면서 거리가 좀 많이 늘어났고, 거리가 늘어났는 것보다도 이게 신호 강도가 좀 좋아졌다라고 보시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아마도 다른 리뷰들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 싶은데, 가까운 거리에서 하더라도 신호가 툭툭 끊기고 막 이렇게 소실되던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고, 신호의 음영 지역이 굉장히 많이 좀 사라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뭐 고글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처음에 이제 가격표를 딱 받고 굉장히 놀랬거든요. 가격이 지금 이게 배터리 3개가 들어가 있는 3 배터리 콤보가 128만 원이죠.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아바타 이제 1 프로뷰 콤보 기준으로 봤을 때 137만 7,900원에다가 거기에 이제 플라이모어 키트 구매하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구매를 해버리면 200만 원 중반대까지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배터리 3개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128만 원이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가격을 내가 좀 처음에 잘못 준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확인을 했어요. 이 금액이 맞냐라고 확인을 했더니, 맞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저는 사실 이제 제품을 받기 전에 가격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제품의 퀄리티나 이런 부분을 보장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근데 뭐 제품을 받아보고 까봤을 때도 이 정도 수준이면 뭐 모든 게다 용서가 된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 수준으로 가격이 잘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뭐 FPV 입문을 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진짜 빨리 선택을 하셔야 이제 제품들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 정도 수준까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드론 본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보시면 이전에 아바타보다는 약간 전반적으로 무게 포지션이 낮아졌어요. 지금 보시면 위쪽이랑 아래쪽이랑이 아래쪽 이쪽에 이제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바디가 이쪽에 아래쪽에 있고 그다음에 상부 위쪽도 이렇게 있는데 그 중간쯤에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게 중심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적인 부분이 됐다. 그래서 호버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전력을 덜쓸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날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줄었지만 비행시간은 더 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인 재질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아바타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에 이쪽에 방열판이랑 이런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열 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더잘 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그 센서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제 장애물 감지 센서가 아니라 자세 유지를 위한 센서이기 때문에 장애물 감지에 대한 부분이랑은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도 일단 센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냥 일반 그 FPV 뭐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뭐 실제로 지금 우리가 에어3랑 비슷하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뺄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실제로 제가 이제 예전에 예측을 했던 게 저는 배터리 용량이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배터리가 사이즈가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가락 두 개보다도 더 얇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보단 좀더 두껍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그거보다 얇아서 실제로 배터리 용량은 줄었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비행 시간이 길어진 걸로 봤을 때는 배터리 소모가 적어졌다는 거는 좀 확실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 앞쪽에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캡이 이렇게 이제 위쪽에 예전에 이제 미니 3랑 비슷한 것 같아요. 위쪽을 걸어서 아래쪽을 이렇게 탁 채우면 되는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고 밑을 눌러서 이렇게 빼시면 빠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에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상부 하부가 이제 바로 각도가 조절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드론은 기존의 아바타보다는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뭐 배터리 예전에 빠졌다거나 이런 뭐 추락 때문에 생겼던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좀 좋아졌고 예전에 좀 보면 이게 메모리 넣고 빼고가 사실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이게 요 안쪽에 있어가지고 이게 손톱으로 막 넣고 SD카드를 뺄때 굉장히 좀 고생을 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거의 뭐 사라졌고 요쪽에는 옆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전 단자랑 이렇게 SD카드가 그냥 한 번에 다 해결이 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많이 좀 좋아졌다. 사실 이 부분이 아바타의 좀 치명적인 단점이다라고 생각할 정도 수준으로 저는 좀 불편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게좀 개선이 돼서 굉장히 좀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할 말이 많은 여기 고글인데 실제로 고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제가 잠깐 한번 써볼게요. 요 쪽을 뒤에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썼을 때 이마가 그냥 요렇게 딱 잡아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그 얼굴 옆쪽에 와가지고 좀 이렇게 압박이 좀 온다거나 얼굴 크기에 따라서 이게 내부의 폼을 좀 바꿔야 되겠다거나 그렇게 하셨던 분들 좀 그런 부분이 별로 좀 없어지지 않나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좀 좋아졌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는 완전히 이렇게 들릴 줄 알았는데 완전히 들리진 않아요. 요렇게까지가 한계고 요렇게 바로 붙일 수 있는 한 10도 정도 수준밖에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수준으로 얼굴을 붙이고 빼고 이렇게 했다가 바로 그냥 벗을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들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글 옆쪽에 폼 같은 경우도 예전에 완전히 그냥 얼굴에 딱 닿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좀 스펀지처럼 단단한 부분에 여긴 그냥 고무가 이렇게 굉장히 얇게 힘이 없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하는 일 자체는 그냥 얼굴에 댔을 때 옆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거를 그냥 막는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사실 굳이 이거가 폼으로 해서 그냥
딱 드이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약간 좀 재질이 고무장갑 같은 그런 느낌의 재질이라서 조금만 더 두꺼웠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을 딱 듣고 나니까 이 모든 부분이 그냥 다 그냥 용서가 되는, 아, 뭐, 그 가격 생각하면 충분히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 수준으로 그냥 가격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솔직히 그냥 패스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이게 고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고글 3라는 이름이긴 하지만 고글2의 후속이 아니라 고글 인테그라의 후속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위에 위쪽에 그대로 이렇게 조이스틱으로 되어 있고 터치도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전면에 이렇게 이제 비전 센서가 들어가서 들어오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게 비전 센서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구현하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요 부분은 좋아지기는 했지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았다라고 보고요. 시야각 같은 경우에도 고글 2보다는 고글 인테그라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고글 인테그라에서 디옵터만 추가된 모델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좀더뭐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요 모션 컨트롤러인데요. 모션 컨트롤러가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예전에 막 이렇게 잡고 나면 이렇게 좀 뒤에서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이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 손에 이렇게 딱 맞는 거를 봤을 때는 손이 좀큰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조이스틱을 잡고 이렇게 누르고 옆을 돌리고 누르고 이렇게 하는 이런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손에 딱잘 맞게 구성이 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쪽에 누르는 거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제 뭐 버튼이나 이런 게 엄지손가락 하나로 다 컨트롤 되도록 요 반경 안에 싹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휴대하기에 좀더 가볍게 그리고 더 사이즈가 컴팩트하게 돼서 요런 부분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모션 컨트롤러가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배터리인데, 아까 뭐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게 사이즈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얇습니다. 이게 진짜 볼펜으로 딱 따져서 이렇게 해서 옆으로 한 3cm 정도 수준보다 약간 더 넓은 3cm 정도 수준 겨우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배터리는 굉장히 작아졌고 또 가볍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배터리는 용량에 따라서 무게가 있기 때문에 가벼워졌고,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드론의 무게는 가벼워졌지만 좀 저는 배터리가 좀더 컸으면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고,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65W로 충전이 가능하고 충전 허브도 65W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에어3의 충전 허브랑 거의 기능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회계가 그대로 있을 때 한쪽으로 배터리를 몰아줄 수 있는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배터리를 한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배터리를 거의 제로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배터리 사이클상 좋지가 않으니까 그런 기능이 있지만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구성품 중에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저는 이 가방입니다. 실제로 이 가방은 저는 뭐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해서 이제 좋은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좀 옆으로 이렇게 뚱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들고 다닐까? 아바타를 쓰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 아바타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하드 케이스를 별도로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흔히 말하는 서드 파티 액세서리를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방은 서드 파티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을 정도 수준으로 가방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가방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하나만 들어가 있는 플라이모어 패키지가 119만 9천 원이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요게 아예 없습니다. 충전 허브랑 배터리 두 개가 아예 없고, 그 다음에 가방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금액적으로 손해가 있기는 하지만 아마도 초도 물량은 굉장히 좀 수량이 부족할 거기 때문에 그거라도 빨리 구매를 하셔야 나중에 이제 배터리나 이런 부분을 추가 액세서리를 구매를 하시면 되니까 조금 빨리 받으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드론은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정말 포켓3처럼 물량이 워낙 좀 공급이 안 돼서 막 정말 품귀 현상을 장기간 겪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가격도 잘 나왔고 제품도 잘 나왔기 때문에 진짜 구매 생각이 있는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 될것 같고, 플라이모어 콤보 이제 배터리 한개 있는 거, 그 제품 기준으로도 구매를 하려면 좀 빨리 서둘러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드론만 들어가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55만 1,000원으로 사실 굉장히 좀 이전에 아바타보다는 전반적으로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저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좀 보급화, 이제 FPV를 많이 좀 보급화시켜서 다른 여타의 뭐 FPV 이제 자작 드론을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이거 사세요라는 느낌을 좀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뭐 하드웨어적으로 한번 쭉 살펴봤는데, 실제로 이제 다른 분들이 비행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리뷰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이런 부분 디테일하게 리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FPV를 잘 날리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멀미가 너무 심해요. 곡을 쓰고 날리면 한 20분 정도 날리면 하루 종일 멀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막 울렁거리고 힘들기 때문에 잘 날리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다음에 요거를 좀 어떻게 또 느낌이 다른지도 한번 봐야 되고 얼마나 좋아졌는지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날려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어떤 느낌이 있고 체감이 좀 어떻게 다르다, 이런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